발암 물질 나온다고 말씀 주셔서 버린다. 뭘 본데? 2021년 6월 6일 마지막 가로 본능이다. 사이드레버라고 정식 명칭이 있더라. 프론트레버, 백레버를 체화시키고 들어가도 부상당할 위험이 높은 스킬인데 무근육 고중량인 상태로 어떤 단계도 없이 될 때까지 들이대다가 손목, 팔꿈치, 어깨 싹 다 나가서 한 달을 쉬었다. 몸과 가장 먼 손목에 데미지가 가장 많이 들어갔을 거고 팔꿈치, 어깨도 다 갈렸을 거다. 팔굽혀펴기, LC, 프론트레버, 백레버 모두 체화하고 위험 가능성을 줄인 후 가루 본능으로 넘어갈 거다. 일단 L-Sit 완성 동작부터 시도해보면 다리가 안 뜬다. 힘 자체가 안 들어간 느낌이다. 이 밴드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안 아프다. 밴드로 하니까 쉽다. 30초 버틸 수 있게 되면 다음 밴드로 넘어간다. 근데 이건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밴드가 다 하는 것 같은데. 팔굽혀펴기로 해서 팔 힘이 좋아졌나. 여튼 쉽다. 프론트레버, 백레버를 위한 추가 시공 들어간다. 뭘 건데? 준비물 한마디로 망치수평으로 가불나도 뭐. 콘크리트 뚫을 때 먼지가 굉장히 고역인데 진공청소기를 옆에 대고 작업하면 먼지가 거의 남지 않는다. 진공청소기를 한마디를 옆에 대고 먼지 날림 없이 탕후해준다. 타공 끝. 칼블럭, 나사, 망치. 타공한 곳에 칼블럭을 꼽아준다. 망치로 박아준다. 안전캡을 단단하게 부착시킨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목숨이 3개 이상이라면 안전캡을 안 붙이셔도 된다. 안전캡 부착 완료. 봉 단다. 봉을 쪼은다. 안전검사해본다. 매달려. 굿. 자, 이제 마지막이다. 설치된 봉에 링을 걸어준다. 프론트레버 한번 해보자. 뭔데? 머리가 왜 다인데? 내 키가 191인데 시공한 공간은 162cm밖에 안 된다. 시간 돈 다 날렸다. 야, 니 무슨 잠을 그러지 않는데? 야, 아이씨. 니 어깨 나가겠다. 희한한 새끼네. 야, 야, 잠 편하게. 왜 편하게 잠 편하게. 표정이 왜 그래 또. 그래. 딱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프린터기 위해서 하지 마라. 말하는데 하품하지 말고. 오씨.